뭔지는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근데 나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은 전혀 위기가 아닙니다. 자, 위기의 정의를 오늘 다시 한번 하세요. 위기.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죠. 그 근원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냐? 오늘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왕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파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엔 비유할 수 없지만 아담에게 네가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비유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바로왕이 아들을 죽이라고 한 거는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권위를 가진 바로왕이 자 죽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애를 받아내는 게 산파의 직업인데 생명을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죽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우리가 요즘 테레비를 보면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자녀를 15, 16살짜리를 가졌는데 납치를 당해가지고 며칠 후에 시체로 발견돼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현상금을 걸고 누가 우리 딸 이렇게 했는지 꼭 잡아달라고. 굉장한 위기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인생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그 뭐예요? 저 졸업할 때 하는 프람에 가는 길에 자동차에 받쳐서 자기 딸은 시트벨트를 안 했기 때문에 튀어나가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상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저 운이 나쁘구나. 그러나 현실 속에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자 결국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쪽에서 보는 우리를 향한 위기는 우리가 생명을 잃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 쪽에서는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생명을 잃고 얻는 것에 위기에 관점을 두시느냐는 거죠. 보세요.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신약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있지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기준은 뭐였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선한 양심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사람이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우리 조상들 돌아가신 분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다 가진 않았습니다. 그걸 다 갔다고 얘기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절대 다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세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기준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안 갔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말할
우려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도대체 뭐를 두려워했을까요? 잠언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니라. 자, 그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지혜 이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이 산파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지금 애굽 땅,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는 아니었어요, 사실. 자꾸 그 세력이 강대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열악한 상황과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그 요셉의 총리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을 때는 아주 굉장히 좋은 땅을 받고 거기에서 정착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날로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고 축복하겠노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애굽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강했던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이방에서 온 외국인들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산파라는 지위 때문에 좋은 삶을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지금까지는 평탄했지만 우리가 평탄했다고 말하는 것은 삶 속에서 일어났던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하나님은 다 배제했습니다. 자,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냐? 목숨을 잃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애굽 왕의 명을 어겼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자, 이 한 소절 안에서 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눈이 힘들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내세우고 내가 그들과 타협하고 사느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지 당신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했을 때 컨시퀀스는 뭐예요?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인간의 위치로 오는 바로왕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제 이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정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 순간까지 갔던 순간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여러분 삶 속에 한번